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19과를 하겠습니다. 大家好. 老师好. 晚上好. 晚上好. 자, 오늘 103번부터 보세요. 103번부터 108번까지입니다. 103번 보시고 발음을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해보세요. 我今天很累. 아, 여기 병음 다 나왔죠. 병음을 보고 我今天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我今天很累.今天天이 뭐예요? 성조가 일성이요. 네. 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 좋았어요. 다 같이 합니다. 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 그러면 나 오늘 很累하면 매우 피곤하다, 힘들다. 很累. 이거는 우리 학생들 안에 정말로 많이 쓰는 말이죠. 게임할 때 난 피곤한데 공부하자 막 헐레이란 말하죠. 보세요. 벌써 헐레이 나옵니다. 我很累.今天하면今天我很累 해도 돼요. 今天 앞으로 땡겨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今天我很累.今天我很累. 자, 칠판 보시고 今天我很累.今天我很累. 자, 累라는 쓰는 거 잘 보세요. 복잡합니다. 很累.很累.很累.很累.할 때 거니 성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삼성입니다. 헐레이. 네. 그렇죠? 헐레이 이르지 못하죠. 반박자. 예, 버려요. 그냥 헐레이. 자, 104번 보세요. 발음을 해보세요. 我今天很高兴. 자,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我今天很高兴. 我今天很高兴. 반장, 집중. 我今天很高兴. 我今天很高兴. 很高兴 하면 반장 뜻은 뭐죠? 나는 기쁘다. 응, 很高兴. 매우 기뻐요. 그렇지, 매우 기뻐요. 왜 그 감정 표현이 그게 없을까요? 我今天很高兴 하면 나는 매우 기쁩니다. 이런 이 뜻이에요. 알겠죠? 네. 네. 자, 我今天很高兴. 我今天很高兴. 자, 헌 성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성조가? 반삼성이요. 반삼성이지. 예, 좋았어요. 很高兴. 뒤에 일식 나옵니다. 很高兴. 我今天 여기 我가 성조 변화 있어요? 없어요? 반장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我今天很高兴. 여기 我가 성조 변화 있어 없어? 있어요. 몇 성이야? 이성. 이성이 돼요. 얘는 이성에 필이 꽂히면 빠지지 않을까 봐요. 지금도 이걸 못해요? 집중해요. 我가 삼성. 이성이 올라갈 때 언제 이성 올라간다 했어요? 응? 언제 이성 올라간다 했어요? 삼성하고 삼성 연속 나왔을 때만 이게 이성 올라가는 거예요. 집중! 뭐야 이게? 지금도 몰라 이거? 사성. 읽어봐, 그림. 사성, 이거 읽어봐. 읽어봐. 사성이라면서. 읽어보고 판단해, 만지, 틀지. 웃지 마. 해봐, 읽어봐. 104번. 그냥 반장도 잘려야 되지 않냐? 이 정도 하면. 빨리 읽어, 빨리. 야, 그냥 권성권성해라. 我今天很高兴. 我가 반삼성인데 어떻게 사성을 해? 사성하면 我今天很高兴이 돼? 산동 사람이야? 응? 산동 사람은 누구죠? 아, 중국의 성이 여러 성이인데 그 산동성에 삼동성이야 원래. 그냥 중국말로 하면 산동인데요. 그쪽 사람들 사투리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 들으면 막 이렇게 성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성도 뒤죽박죽인가요? 사투리니까.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우린 지금 표준어를 배우기 때문에. 我今天很高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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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집중해. 다음에는 오지 마. 105번. 발음 다 같이 해봐요 이거. 我今天很高兴. 아니 105번 알아야지. 我今天太生气了. 응. 다시. 我今天太生气了. 자 반장 뜻이 뭐예요? 나는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太生气 뜻이 뭐예요? 형아. 매우 기분이 안 좋다. 生气하면 뭐예요? 기분이 안 좋다 하면 심情不好하고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太生气了 뜻이 뭐예요?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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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는 太하고 러이지. 너무 화났다. 너무 나 오늘 너무 화났다. 太生气了. 너무 화났다. 너무 화났다. 너무 화났다. 이거요. 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太呢 너무란 뜻이야. 生气 화가 난다는 거예요. 太了
예, 이런 문형이요. 다시 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生气.生气.生气가 아니야. 生气. 예, 生气. 生. 본절 시에다 응해서 生. 生气. 生气. 반장 生气. 生气. 발음해 봐. 반장 혼자 해 봐. 生气. 응? 生气. 듣냐 안 듣냐 너 진짜. 生气, 뭐라 했어 내가? 시가 에서 군소름다 했죠? 시, 生气. 모방을 해 모르면. 生气. 모방도 못하면 하지 마 중국어는. 중국어는 모방 잘해. 이제 모방 못하면 하지 말아 이제부터. 왜 그거? 해도 단사 뭐 알아듣는 말잖아. 본인 네. 발음이 안 좋으면 상대방 뭐 알아들어? 네. 외국어 배운 목적은 상대방은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네.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배워 뭐 할 건데? 生气. 生气, 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那我那儿怎么换换难答 이거요? 계속 변규번 읽어봐요. 我今天很紧张。啊，我今天很紧张，很紧张，很紧张。 이거 송조 지금 여기 지금 병원 다 보고 하잖아요. 병원 보고 한 뒤 모양이면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응? 이게 다 병원 내용이야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빨리 진행하잖아 지금. 반장 읽어봐. 我今天很紧张. 다시. 很紧张. 비슷해. 오히려 반장 발음 맞는 거예요. 자, 아까 형아 할 때 진텐이라고 했어요. 진텐 다 일성 이성인데 很紧张. 여기 진이 삼성이잖아. 지금 네. 봐 이거. 반장 왜 틀렸어 아까 이거. 헌진장 이게 봐 이게 삼성이잖아 이게 삼성이잖아 삼성 삼성이잖아 플러스잖아 그러면 앞에 삼성 이성을 올려주라 이잖아 그래서 헌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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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는 여기서 같이 연결할 때는 또 뭐야 반삼성이잖아 반삼성이잖아 헌진장 我今天 헌진장 이게 중국어 발음이 쉽지 않아 응 오히려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중국어 발음이야 예. 근데 그렇게 공을 안 들이면 되겠어 이 한국어하고 달라 죄송합니다. 한국어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다 알아들어. 중국어는 뭐 알아들어? 그렇게 하면. 성조에 따라서. 다시 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 자. 很很很 들고 발음해. 똑같은지 봐. 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 똑같아 나하고? 들려.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 긴장 긴장 짱짱짱 헌 이성 아니에요? 자봐 헌 긴장 그렇지 않아 근데 왜 해봐 근데 왜 자가 틀리거든 내가 하면? 근데 본인이 지금 이상해 잘 못하니까 헌 긴장 헌 긴장 헌 긴장 반장 읽어봐 我今天很 긴장 헌 긴장 헌 긴장 이상할 때 헌 긴장 헌 긴장 我今天很 긴장 我今天很 긴장 我今天很 긴장 我今天很 긴장 我今天很 긴장 我今天很 긴장 긴장 뜻이 뭐야? 기억나? 긴장하다 바쁘다 긴장하다 이거요 나 오늘 매우 바쁘다 나 오늘 매우 긴장했다 이거요 다시요 헌 긴장 헌 긴장 헌이 발음 어때? 헌 이성 그치? 헌 뒤 왜 뒤에 삼성이잖아, 그렇지? 뒤 삼성이야, 응? 그러면 긴장하고 이것도 할 때는 이건 또 자기 반삼성으로 되는 거야. 다시야, 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 반장 얘들, 헌이 지금 성조 몇 성조로 했어? 很紧张.왜 이성이야? 응? 앞에 진이 삼성. 자, 죄송합니다. 전화발 꺼버려. 응. 전화발 꺼버리세요. 자, 계속. 자, 今天很紧张. 긴장했을 때는, 응? 긴장하면 긴장하다. 그러면 헌자 들어가잖아. 예. 헌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그 매우, 그죠? 성도 변화 있지. 헌긴장. 이성 딱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 계속. 107번 해보세요. 107번. 예. 早上您吃什么? 발음 잘해. 성적 보고 하잖아. 早上您吃什么? 응? 반장 보고 좀 발음해봐. 지금 뜻을 早上. 떠나서 일단 성조를 그 병음을 보고 발음 제대로 해. 早上您吃什么? 您早上吃什么? 응. 또 반장 해봐 이거. 早上你吃什么? 응. 비슷해. 早上
이게자군서를아니야早上早上뒤에있는군서를아니야早上早上早上早上자봐천천히할게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상이경성이야반장집중해왜수업할때자꾸내가자꾸이거집중하라고말을해야돼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早上너무과연습기듣는사람이굉장히느낌어떨까早上이래가지고귀에쏙쏙박힐거같은데쏙쏙박힌게아니고아그것도귀에쏙쏙박는다고생각한사람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这是뭔가하면아침에뭐드세요이거야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早上您吃什么早上您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早上您吃什么早上您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아침에뭐드세요이거요다시야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다음이요我吃面包面面包일생야돼面包面包여러분발음해봐반장도我吃面包吃面包큰소리안들려내가我吃面包我吃面包我吃面包자107번뜻이뭘까요早上您吃什么나는빵을먹습니다여기아니107번아아침에아침에당신은뭘드시나요그치早上您吃什么아침에뭐드세요뭐드실거예요이거요您吃什么대답하세요我吃面包저빵을먹습니다我吃面包吃군소름이야面包왜선생님이강의할때자꾸자꾸발음을이렇게신경을쓸까생각해봤어요팥빵은중국어로뭐죠팥빵지물어보지말고여기는빵이나일단기억을해요엉뚱물어보지말고예자지금우리학생들이발음너무안좋아지금병음을지금보고하는데다틀리거든이제이정도배웠으면병음이없어도막따라해야돼사실다시요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我吃面包我吃面包我吃面包我吃面包这뭘드세요하면吃什么吃什么吃什么吃什么빵을먹는다하면面包吃面包다시吃面包没有바른바른吃面包吃面包吃아니야吃吃본인이소리를큰소리해야만아선생님내가이런차이가난다구분돼요吃吃我吃面包我吃面包我吃面包吃面包자좋았어요吃面包吃面包吃面包吃面包자여기보시고103번부터보시고我今天很累我今天好累我今天很累我今天好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好高兴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高兴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我吃面包我吃面包我吃面包我吃面包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我今天很紧张我今天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我吃面包我吃面包我吃面包今天很累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高兴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我吃面包我吃面包没有피곤하다하면很累很累很累很累没有기쁘다하면很高兴很高兴很高兴没有화난다면太生气了太生气了太生气了太生气了没有紧张하다没有바쁘다면很紧张很紧张잘보고칠판좀봐요응그냥대충보고그냥그냥안보고응딴데보다가나중에또병음을지우면또자기가하고싶은대로해버리는거야지금계속요뭘드세요하면您吃什么吃什么吃什么吃什么吃什么빵을먹다면吃面包吃面包자발음잘들어吃面包啊吃面包달라너빠르게말하면어떻게돼요吃面包吃面包吃面包吃面包吃面包吃面包자빨리읽으면이렇게되는거야我今天很累
我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高兴。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我吃面包。我吃面包。我吃面包。嗯。但是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高兴。 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很紧张。 그래 틀렸다고 봐야 돼. 그 이 정도 발음은 안 돼, 이거는. 我今天很紧张。 吃面包, 那个, 吃面包, 吃面包, 자, 일생이 있고, 자, 사성, 사성 일생이잖아. 面包, 面包, 자, 우리 반장 해봐, 도대체. 해봐. 해봐,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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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몰라? 완벽하다. 왜 다 몰라? 읽어봐. 我今天很累. 맨날 병원만 보고 왔냐 그러면 너는? 그, 안 외워 이거? 읽어 일단 보고. 我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高兴。高兴。 발음 제대로 해. 我... 아, 얘가 지금 변성기 돼서 약간 좀 이래요. 죄송합니다. 해봐. 我今天太生气了。嗯。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您吃什么？嗯。我吃面包。 我吃面包 우리 반장 이거 두 개 병원 다 외워야 돼. 위에 병원 알았지? 나도 병원 없이 하는 거야. 응, 이렇게 병원 없이 해야 돼. 할 수 있어? 해봐 이거. 我今天很累。 그 다음에 보면 알잖아 이제. 我잔 몰라 지금? 今天 몰라? 我今天很高兴。 그 다음에 我가 나왔잖아. 我今天 뭐야? 太生气了。 그렇지. 我今天太生气了。 그 다음에 뭐야 이거? 我今天 很紧张 그렇지 很紧张 모르는 게 아니잖아. 我今天很紧张 계속 그 다음에 早上 您吃什么? 그 다음에 我吃面包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특히 중국어 이 정도 했을 때는 서서히 이제는 병음을 버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병음하고 이별할 준비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음이 언제까지 따라다니냐고 그죠. 이 사실 실제적으로 중국어는 병음을 준 데 없어요. 초보자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원어민 교재를 봐도 병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지 않아요.
저 외 학생들이 외워야 되거든요. 세 단어 막 그냥 그 단어표를 보고 단어표에서 그 병음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그 끝나는 거예요. 문장 들어가면 병음을 이렇게 안 줍니다. 이게 특히 한국인 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병음을 해가지고 문장말이 다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많은 학생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병음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뭐 취미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뭐 지금 어린 우리 학생들이 공부했을 땐 다 목표가 있거든요. HSK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특기자 특기생으로 또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도 있는데 중국어 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이 병음은요 그냥 지금 임실로 이렇게 그냥 지팡망이요. 그냥 참외점 지팡이야. 지팡망이라고 했지 내가. 지팡인데 처음 그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달아주는 거고 이 병음을 외우기 시작해야 돼요. 이 병음을 안 외우면 우리가 중국어 배운 속도가 엄청 늦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어 배우는 그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병음을 배워가지고 빨리 그거 외워버려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중국까지 딱 병음을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원어민들과 수업을 했을 때는 이런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도 본인이 그거 외우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각 학원에서 아마 자료 같은 거 너무 잘 주고 태핑해서 너무 잘 주고 이러니까 본인이 기본 아예 필기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만 들으면 다 되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게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 좀 길었습니다. 자 보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소리 따라합니다. 아 따라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씩 시작. 我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高兴。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 我吃面包，我吃面包。 잘 안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 소리요, 그 발음을 할 때 보면 기억을 합니다. 그 송조 이거. 예를 들면 춤을 출 때 가면 근육이 그 동작을 기억한다 하면 학생들이 그 이해가 잘안 되죠. 사실 그래요. 춤출 때는 그 머리로 그 동작을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근육 동작 자체가 그걸 그냥 근육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머리를 이렇게 다 기억한다 해서 이게 부족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아, 我今天很生气 하면 내가 很生气라고 이 톤을 기억했어요. 그럼 다음에 할 때 자연스럽게 그 학생이 很生气 이렇게 합니다. 很高兴,很高兴. 머릿속에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돼도 나중에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많이 읽어본 학생은 很高兴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모방에서 따라 읽는 거 그리고 그냥 따라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또 읽어서 선생님한테 발음 교정받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 단어를 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다시 한번 제가 같이 읽는다 할 때는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틀리는 확률이 참 높거든요. 두 번째 할 땐 좀 정신 차려서 그 선생님하고 뭐 같은 그 송절로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103번부터 시작. 我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高兴。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 早上您吃什么？我吃面包。我吃面包。 자, 우리 방송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으시면요. 이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었을 때 본인이 발음 어디 틀리는지 그게 뭐죠?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高兴。 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我吃面包。我吃面包。이번에는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我今天很累。我今天很累。我今天很高兴。我今天很高兴。
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太生气了，我今天很紧张，我今天很紧张。早上您吃什么？早上您吃什么？我吃面包，我吃面包。 사실 제가 회화 강의하면서 예, 회화 속도가 일반 강사들보다 좀 빨리 합니다. 속도가 좀. 그 이유는 너무 하나하나에게 와,今天很累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그게 기준인 줄 알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중국인들이 말하면 우리 현장에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가 한국어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걸 적응하는 시간이 엄청 더 걸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회화를 배울 때 좀 속도 빨리 읽는 것이 본인한테 굉장한 도움이 된대요.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했을 때는 그거 역적으로 그죠? 나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도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지도자, 그죠? 옆에 강사가 이렇게 코칭해 주면 그거는 굉장히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까요? 예.